의사능력입니다. 의사능력이란 말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요. 이러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의사무능력자라고 해요. 그리고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무효. 자, 우리가 무효라는 말도 참 중요한데 효과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매매 계약을 했는데 무효예요. 매매 대금을 줘야 될까요? 줄 필요가 없을까요? 줄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무효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사무능력자 법률행위 무효라는 말은 이행하지 않아도 되고, 그죠?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의사무능력자와 누구하고 같은 사람이냐면 책임무능력자와 같은 말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스스로 의사능력,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사무능력자라고 하고요. 의사무능력자가 한 행위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질 않습니다. 의사무능력자와 책임무능력자는 같은 말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게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유효다. 이런 걸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이거를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유효하다 이렇게 외우시고 나서는, 아, 남의 물건을 팔아먹어도 되는구나. 뭔 개소리. 남의 물건을 팔아먹으면 안 되는 거죠. 타인 소유물의 매매가 유효라는 말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왜요? 무효면 뭘 안 져요? 책임을 안 지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공부할 때 할 수 있는 건 유효, 할수 없는 건 무효 이러면 안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뭐예요? 유효.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는 무효. 이렇게 되고,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무효라는 말은 자기 행위에 대해서 뭘 안 지? 책임을 안 집니다. 그러면 누가 의사무능력자냐? 예를 들어서 유아, 어린아이는 의사무능력자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가 태어났어요. 엄마 몸에서 다 나오면 뭐가 돼요? 사람이 되니까 권리 능력이 있는데, 문제는 2살 먹은 꼬마아이가 스스로 뭐할 수는 없어요?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 아이는 뭐죠? 의사 무능력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 다음에 만취자. 술 이빨 처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어다니고 있고 막 필름도 끊어지고,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 짐승 같은 놈, 그래도 사람이죠. 그래도 뭐는 있어요? 권리 능력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 뭐할수 없어요? 의사를 결정할 수 없으니까 의사무능력자예요. 그래서요, 술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해줘요. 만약에 이 사람이 완전 만취 상태로 평가된다면 무죄예요. 뭐라고요? 무죄. 왜요? 의사무능력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뭘안 줘요? 책임을 안 지니까. 그 정도 이르지 않았다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봐서요, 형을 뭐 하게 돼요? 감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죠? 댓글 달리는 거죠. 술 처먹게 했으면 더 나쁜 새끼지. 어떻게 술 처먹겠다고 형을 감경해 주느냐. 막 난리 나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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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많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법학을 전공한 사람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뭐가 옳고 그른지는 뭐 떠나서, 근데 이거는 함부로 버릴 수 있는 논리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요거는 우리 꼭 댓글 보면 한국 미쳤나 봐.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류라는 수천 년이라는 그 문명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우리 선조들이 수천 년간
철학적 고찰과 싸움 속에서 만들어진 뭐죠? 논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부정할 수는 없는 논리예요. 그래서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형을 감경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또 의사무능력자냐면 정신병자도 의사무능력자예요. 동의하시나요? 그래서요 가끔 보면 언론 뉴스에서 누가 이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뉴스에 그 기자놈들이 꼭 뭐 무슨 뭐 뭐라더라 그거 정신분열증 요새 뭐라 그러죠? 조현병이니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거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조현병이거나 그 범죄 원인이 만약에 정신병이라면 그 사람 무죄예요. 무슨 아시겠어요? 무죄입니다. 왜? 그 사람은 자기 행위에 대해서 뭘 물을 수 없어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뭐 사이코패스니 뭐 이렇게 정신적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그 범죄자가 뭐죠?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말 함부로 쓰면 안 되고요. 그래서 서양 같은 경우에는 걔네들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처벌이 엄격한 이유는 뭐냐면 함부로 정신병이라 진단을 내지 않습니다. 그죠? 진짜로 정신병만 정신병. 왜요? 정신병이라고 진단하는 순간 그 사람 뭐죠? 무죄가 되거나 형을 뭐죠? 감경받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요. 또 누가 의사무능력자면 수면 중인 자예요. 자빠져 자고 있는 사람이 의사무능력자. 동의하시나요? 제가 자빠져 자고 있어요? 그러면 자빠져 자고 있더라도 사람이죠? 뭐는 있어요? 권리 능력은 있지만 스스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자빠져 자고 있는 사람이 대표적인 뭐죠? 의사 무능력자. 여기서 우리가 의사 무능력자면 요런 게 떠오르면 안 돼요. 요게 떠올라야 돼 앞으로. 왜냐하면 요런 것들은 애매해요. 아이, 제가 두 살 먹은 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12살 먹은 애는요? 의사 능력 있을까요? 13살 먹은 애는요? 14살 먹은 애는요? 모르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달라. 만약에 그 사람이 똘똘한 친구라면 9살만 돼도 뭐죠? 의사 능력이 있는 거고요. 뛸 때라면 17살 먹어도 의사 능력 없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능지수라는 게 그 사람이 정신능력을 평가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IQ가 60이다 그러면 원숭이보다 낫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정도면은 학습능력이 떨어질 뿐이지 판단능력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최근이 아니라 몇 년 전에 용인 사건 기억나세요? 용인의 그 아파트에서 최근에도 있었죠. 벽돌을 던졌잖아요. 던져가지고 뭐죠? 밑에서 고양이 밥 주시던 분 머리 맞아 돌아가셨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몇 살이었냐면 아닌데 10살 넘었는데 그 9살은 최근이에요. 제가 말한 건 몇 년 전이 최근은 용인 건 몇 년 됐어요. 최근 사건은 최근에 9살인데 13살이었어요. 이거는 13살이었거든요. 근데 13살이면 의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이예요. 어려운 나이. 그러니까 뭐 뉴스에 보면 몇 살부터 뭐 했대 그거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고 법원은 뭐죠?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돼. 근데 재밌는 걸 최근에 판결이 났거든요. 판단한데 민사법원에서 이 아이에게 의사 능력을 부정했어요. 책임 능력을 부정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범죄자로서 처벌할 수 없고 뭐죠?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최근에. 그랬더니 또 댓글에 판사 미쳤네. 그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 아이들에게 책임 능력을 인정하면요. 자기 행위에 대해서 그 아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동의하시죠? 그러면 그 돌아가신 아주머니의 위자료는 일실소득은 그 아이가 책임을 지게 돼. 뭔 돈으로? 용돈 받아서요? 다시 말하면 그 아이에게 의사 능력을 인정하는 순간 피해자들이 더 피해를 봐요.
근데 현행법상 만약에 그 아이의 의사 능력을 부정하면 그 나중에 또 배워요. 친권자들이 책임을 지게 돼. 그 아이 행위에 대해서. 그러면 의사 능력을 부정하면 유가족들은 누구한테요?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생겨요. 그래서 보통 법원은 그 아이보다는 유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사 능력을 부정하는 판결을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원래 재판은 묘하게 가해자 측에서 우리 아이가 똘똘하다고 주장해. 우리 아이 똘똘하고 얘 의사 능력 있고 충분히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다고 가해자 측에서 주장하고요.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 얘 띨띨하다고 주장, 거꾸로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판결들이 오히려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판단해요. 그래서 애매한 경우 있잖아요. 12살, 13살 이렇게 애매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내려주는 게 우리 법원의 태도예요. 무슨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너무 법에 대해서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모르고 그냥 뭐 책임 능력을 부정했다 뭐 이래 나오면 그냥 댓글에 판사 나가 뒤져라 뭐 이렇게 나와요. 제가 뭐 그 요새 뭐 그 전에 그 대법원이 좀 문제가 많다고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위험해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부정이 되면 안 돼요. 사법부는 어떤 형태든지 존중이 필요해요. 만약에 사법부가 존중을 받지 못하고 신뢰를 못 받는다면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사법부 판사들, 사법부를 부정하는 의식이 원래부터 굉장히 강했어요. 재판 안 가보셨죠? 영화 보면 어떻습니까? 판사 나올 때, 뭐죠? 앞에서 경찰이 기립! 그러면 막 사람들이 일어서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그럴 것 같아요? 전혀요. 우리나라 그러지 않아요. 판사가 오든 말든 뭐 떠들고 뭐 하고 뭐 그 뭐죠 이렇게 지방법원 여기 가보시면은 완전히 코미디도 그런 방법에 대해 없습니다. 그냥 판사만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뭐죠? 그 판사가 나이 드신 분한테 막말했다 그래가지고 막 말라놨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판사는 그 법정 안에서는 뭐죠? 권위가 인정이 돼야 되고요. 연세가 많다는 이유로 그 아저씨가 권위가 보장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법부가 뭐 될 수 없어요?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판사는 서비스업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공무원은 뭐죠? 할 때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판사마저 이게 만약에 감정 노동으로 가면요. 사회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최근에 부장판사가 한 명이 자살했어요. 우리나라 부장판사가. 그 사람이 유언증에 뭐라고 써놨냐면 나는 우리 사회의 쓰레기 하치장에다 이렇게 썼어요. 왜 그랬겠어요? 판사는 어떤 직업이냐면 모든 사회의 악과 비리와 그런 게 그 사람에게 모이는 거야.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이 사회에서 뭐가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마지막으로 누구한테 가게 되는 거예요? 판사한테 가는 거예요. 판사 스트레스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상시에 대부분 좋은 사람 만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평생 맨날 나쁜 놈만 만나는 직업인 거거든요. 이게 쉬운 직업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굉장하고 극심하고 또 서로가 싸우다 안 되면 재판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관계가 엄청난 충돌된 상태이기 때문에 판사가 그렇게 편한 직업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양반이 나는 우리 사회 쓰레기 하치장 뭐 그렇고 뭐 나는 존재감 없는 투명인감 이런 스트레스 받고 자살하신 판사들도 의외로 자살도 많이 하고 그래. 뭐가 되긴 없죠? 아무튼 유아 정신병 이것도 마찬가지죠. 만취자도 얼마나 술을 많이 처먹어야 만취자인지 모르잖아요. 사람마다 다른 거고. 정신병자도 몰라요. 뭐 아까 조현병인데 조현병도 종류가 있는 거고 그죠? 아까 말씀드린 IQ 60이다 30이다 지능지수 떨어진다 그것도 알 수 없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단히 애매하고요. 가장 명백한 의사 무능력자가 누구예요? 수면 중인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뭐 의사 무능력자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뭘 떠올리셔야 돼요? 수면 중인 사람, 자고 있는 사람을 떠올리면 내용이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의사 무능력자를 뭐죠? 수면 중인 자 이렇게 하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자 이러한 의사 무능력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러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유용화, 정형화 해가지고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제한능력자라고 하고요. 제한능력자 간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교재를 볼게요. 자, 권리능력이 시기와 종교에서 태화에 뭐죠? 권리능력이 나오죠. 처음에 그죠? 자, 아까 제가 뭐라 했죠? 태아는 엄마 신체의 뭐죠? 일부다. 그래서 굉장히 뭐죠? 취약해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어떤 상태냐면, 1번 태아의 권리 능력 하나 입법지는 우리는 뭐냐면, 태아에 대해서 우리는 일단 권리 능력을 뭐예요? 부정을 해요. 다만 몇 가지에 대해서만은 예외적으로 태아에게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태아는 원칙적으로 뭡니까? 엄마 신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뭘 인정하지 않아요? 권리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권리 능력을 인정해요. 넘겨보시면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민법이 쭉 나오잖아요. 이것도 안 해오세요. 나중에 보면 저절로 외워져요. 근데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만 볼 건데, 태아에게 뭐는 인정하냐면 상속권은 인정해요. 뭐는요? 상속권은 태아에게.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갑과 을이 부부인데요. 갑을 사이에 아이는 없고 A라는 태아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을이 뭐예요? 임신 중이고, 요 갑이 병에 병 갑에게 병이라는 뭐가 있어요? 부모가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갑이 만약에 고통상으로 가슴 아프게 사망을 하면, 요 태아에게도 뭐를 인정하냐면 상속권을 인정해줘요. 근데 문제는 좌측 맨 밑에 보시면 태아의 법적 성질에 가지고 정지적관설 이렇게 나와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2번에 가지고 뭐죠? 해제조건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아직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고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자, 정지조건설 우리 판례가 취하고 있는 건데, 태아 상태에서는 아직 권리 능력이 없다. 출생을 해야 비로소 권리 능력을 갖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뭐죠? 정지 조건설이고요. 용어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측에 해제 조건, 우리 학설을 취하는 건데, 태아 상태에서도 권리 능력이 있는데 출생하지 못하면, 사산하게 되면 권리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다. 이해하는 견해가 뭐죠? 해제 조건설이라고 해요. 그러면 왜 이게 두 가지 학설의 차이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재밌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속의 1순위가 어떻게 되냐면요. 상속의 1순위가 배우자 및 직계 비속해서 자식이 1순위입니다. 또는 만약에 자식이 없으면 배우자 및 직계 존속해서 부모가 1순위예요. 차이점이 어떻게 생기죠? 지금 자식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배우자가 뭐죠? 자식이 1순위고, 부부에게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뭐죠? 배우자와 부모가 1순위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 정지석권설은 태아 상태에서는 권리 능력이 없다 그랬죠. 출생해야 권리 능력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지석권설에 따르면 갑이 죽을 당시에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출생해야 권리 능력. 그죠? 따라서 갑의 재산을 을과 병이 공동으로 상속받죠. 왜요? 자식이 없으면 배우자 부모니까. 근데 해제 조건설에 따르면 태아도 뭐가 있다고요? 권리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 갑이 죽을 당시 뭐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 있는 거니까 요 갑의 재산은
을과 A가 뭐죠? 상속받고 부모는 한 푼도 못 받게 돼요. 신기하죠? 그죠? 따라서 요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 죽었을 때 뱃속에 있는 손주가 아이 사람으로 볼 것이냐 사람이 아닌 것을 볼 것이냐에 따라서 재산을 뭐죠? 찾아올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아이러니컬하게도. 근데 우리 판례는 뭘 취하냐면 정지 조건서를 취하기 때문에요. 태아 상태에서는 뭐가 없어요? 권리 능력이 없으므로 이 갑의 재산은 을과 병이 공동으로 뭘 받고요? 상속을 받고 이 아이가 출생하게 되면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아이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예, 다 줘야 돼.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전부 다 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게 안 주거든. 왜 안 주냐면 뭐가 문제냐면 부모 입장에서는 아들이 있어야 며느리고 손주라는 생각이 강하고요. 그죠? 지금 아들이 없잖아. 그죠? 거기다가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내 며느리가 손주를 안 버린다. 이런 의식을 갖는 시부모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재산을 뭐죠? 잘 안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역기적인 것은 이런 상태에서 갑이 만약에 돌아가시면 누가 등장하냐면요. 친정 엄마가 나타나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애떼라 그러죠. 그잖아요, 지금. 지금 딸이 결혼해서 임신했는데 사위가 죽었어. 그러면, 뭐죠? 친정 엄마 입장에서 가가지고, 이 년아, 애비도 없는 자식 어떻게 키울래? 빨리 이 년아,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우리나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아이를 떼게 되면 재산이 뭐죠? 영구적으로 누구한테 가요? 시부모한테 가요. 그뿐만 아니라, 을도 상속을 못 받아요. 아이를 떼면. 왜냐면 우리 민법에 동순위 상속권자를 고의로 제거하면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이 시부모들이 며느리가 아이를 낙태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면 을도 상속을 못 받고요. 재산 전액이 누구한테 가냐면 병한테 나가요. 그래서 아이를 뗄 때 신중하셔야 돼. 아, 이게 좀 예? 자연낙태요? 그러니까 뭐 유산했다고요? 유산 같은 경우는 고의가 아니잖아요. 고의로 동순이. 그럼 만약에 자연적으로 유산한 경우에는 을과 병이 공동으로 갖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을의 입장에서는 갑이 재산이 많으면 좀 치사한데 아이를 낳는 게 날 수가 있죠. 그죠? 말이 좀 그러네. 아무튼 그죠? 무슨 말이 되시죠? 그죠? 자, 대체요. 그죠?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죠? 재산도 그지면 그냥 딱 떠도 상관은 없는데 재산이 많거나 또 이게 보통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 보상금 가지고 시부모와 며느리 간의 갈등이 굉장히 극심하거든요. 그럴 때는 절대로 아이를 뭐죠? 낙태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낙태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 동의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자, 일단. 자, 태아는 뭐가 인정됩니까? 상속권이 인정이 돼요. 자, 우리의 판례에 따르면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출생을 하면 비로소 뭐가 돼요? 사람이 된다고 해요. 학설에 따르면 태아인 상태에서도 뭐가 있어요? 상속권이 있지만 사산하게 되면 권리 능력이 없어진다 그래요. 그럼 오른쪽 맨 밑에 보시면 사, 태아의 권리 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전제조건 사례에서 출생한 것입니다. 자, 어떤 학설을 태하든 간에 태아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출생을 해야 돼. 왜냐하면 정지조건설에 따르면 출생 못하면 깽끗이고 해제조건설도 뭐예요? 사산하게 되면 있던 권리 능력이 없어지니까 어떤 학설을 태하든 간에 태아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출생을 해야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애가 뭐죠? 유산이 되거나 사산하게 되면 이 아이에게는 절대로 상속권과 같은 권리 능력이 뭐죠?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 했어요, 그죠? 그럼 다시 좌측에. 자,
자칙 메뉴 보시면 1. 불법 행위 기한 뭐가 인정이 돼요?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되죠? 자, 그럼 보자고요. 아까 제가 교통사고 당해서 태아가 유산됐어요. 진짜로 3만 5천 원입니다. 왜요? 불법 행위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태아에게 인정되려면 뭐 해야 돼요? 출생해야 돼요. 유산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출생하긴 했는데 그 교통사고 때문에 기형아로 출생이 됐어요. 그러면 태아인 상태인 경우, 태아의 상태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뭐는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권리 능력 인정되려면 아이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출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유산하거나 사산하게 되면 아무것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행위 능력에서 총설에서 1. 권리 능력. 뭐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 2. 의사 능력.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3. 책임 능력은 불법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라 나와 있지만 무엇과 같습니까? 의사 능력과 같다. 그 다음에 3. 4에서 행위 능력 해가지고 혼자서 독자적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뭐죠? 능력을 행위 능력이라고 하고 이러한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 우리가 뭐죠? 제한 능력자 제도인데 자칙 맨 밑에 보시면 1. 의사 능력을 객관적으로 획일한 제도다. 자, 다시 한번요. 이러한 의사 무능력자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그것을 유용화, 정형화해서 객관적으로 핵이라 해가지고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우리가 뭐죠? 제한 능력자라고 하고요.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2번 제한 능력자 제도의 취지와 3번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라는 얘기가 나와요. 일단 제한 능력자 중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미성년자입니다. 그죠? 일단 기억해 두시고. 자, 다시 한번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라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 을과 만나 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요. 요 갑이 5살 먹은 아이예요. 그러면 명백히 미성년자죠. 따라서 미성년자가 했다는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그 다음에 5살이면 명백히 의사무능력자죠. 따라서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무효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행위에 무효와 취소 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는 아무거나 선택해서 주장하면 돼요. 우리가 3. 무효와 취소의 뭐죠? 이중효라고 합니다. 뭐 만취가 나왔지만 다른 예를 들었죠. 그죠? 다시 한번요. 무효와 취소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에는 아무거나 선택해서 뭐 하면 돼요? 주장하면 되는데 이걸 우리가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라고 합니다. 자, 내용 들어갑니다. 자, 제한 능력자가 첫 번째 뭐가 있죠?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박스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은 제4조입니다.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19살부터 성년자니까 19세 미만이면 18살까지는 뭐죠? 미성년자인 거죠. 그래서 19세 미만의 자가 뭐죠? 성년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나이하고 만 나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법에서 말하는 이 나이는 만 나이겠어요? 우리나라 나이겠어요? 만 나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19살 그러면 앞에 만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뭐죠?
만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민법에서 말하는 나이는 무조건 뭐예요? 만 나이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나이가 맞는 것 같아요. 만 나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만 나이는 생리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죠? 생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나이가 예를 들어서 18살이다. 우리나라 나이로 20살이다 그러면 만 나이 계산할 때 생일이 안 지났으면 두 살 깎죠. 그죠? 그럼 얘는 몇 살이에요? 18살이니까 미성년자죠. 지금은 9월 달이면 대학교 1학년의 태반이 뭐예요? 미성년자. 특히 문제는 뭐냐면 3월 달 신학기 개학했을 때인데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7, 80%가 다 뭐예요? 미성년자예요. 근데 술 먹잖아. 그럼 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술집 아저씨만 그냥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또래 문화가 있기 때문에 농동사회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래가지고 학년, 학번, 나이로 일률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생일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행동을 달리하진 않아요. 나 있잖아. 생일이 나 한 달 남았거든. 한 달 전까지 나 미성년이니까 나 술 안 먹을래. 이런 애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이 되면 그냥 뭐죠? 술 처먹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나라 나이가 맞는 거지. 우리나라 나이 그냥 설날 되면 그냥 일조로 어떻게 해요? 한 살 먹이는 게 더 법적으로 맞거든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뭐예요? 저는 진짜 마음에 드는데 이게 자꾸 이게 어떤 법규는 개별적으로 찢어놓으면 안 돼. 그러면 피해보는 사람이 발생해요. 항상 뭐예요? 객관적으로 회계라에서 정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나이를 진짜 우리나라 나이로 바꿔야 되는 생각을 해요. 일률적으로 적용해 줘야 돼. 그래야 누가 해? 술집 아저씨가 피하고. 요새 뭐 그런 데매요. 미성년자놈들이 와가지고 술 처먹고, 아저씨, 저 미성년자거든요? 술값 받으실 거면 나 신고 갈 거예요? 뭐 이런데. 무슨 세상이죠? 그러니까 미성년자 술 먹었으니까, 아저씨 미안하고 아니라, 아저씨, 술값 받을 거면 나 이거 있잖아, 이거 신고할 거야, 아저씨? 이래가지고 문 닫는 술집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예요? 제 생각에는 만 나이보다는 우리나라 나이가 더 합리적이고 이것이 정보사회에 적합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참 보면 우리나라 선조들이 참 좋은 걸 많이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서양 것보다 우리가 더 좋은 게 많아서 나이도 우리나라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만 19세 미만입니다. 19세 미만의 자가 미성년자고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라면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억하시고 넘기지 마세요, 교재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피한정후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한정후견인은 누구냐면요, 능력이 좀 부족해요.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 선고를 받은 사람을 피한정후견인이라고 하고요.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혼자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원이 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후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라면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말이 좀 그지같죠? 다시 한번요. 능력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판사가 한정후견 개시 선고를 내렸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되냐면 피한정후견인이라고 하고요.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스스로 뭐 할 수 있냐면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다만 법원이 지정한 행위, 뭐 아파트를 팔 때는 동의를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지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후견인의 뭐가 필요해요?
동의가 필요하고요. 동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런 제도 있는데 그게 폐지가 됐고 새로 바뀐 제도예요. 그 다음에 한정치산자하고 금치산자하고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피성년후견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능력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결여된 사람이에요. 능력이 뭐가 됐어요? 결여. 결여가 돼가지고 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받은 사람 우리가 피성년후견인이라고 하고요. 이 사람이 한 법률행위는 동의를 받아서 하든 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든 항상 무조건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해. 기억을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면 최근에 이것과 관련된 유명한 사건이 뭐냐면 롯데그룹 신교코 회장님이에요. 롯데그룹 신교코 회장님 아시죠? 그죠? 그 신교코 롯데그룹이 큰아들하고 작은아들하고 지금 경영권 분쟁이 있잖아요. 근데 그 보면은 그 오히려 큰아들이 더 지분이 많아요. 큰아들이 지분이 많은데 쟁점이 됐고 뭐냐면 이름을 까먹었네. 그 일본 롯데에 있는 지주회사가 있는데 요 지주회사가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뭘 가지고 있냐면 주식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는 형태인데 요거를 지배하면 경영권을 가져오는데 큰아들이 주식이 딱 지분이 50%. 딱 몇 퍼센트요? 50%. 50%하고는 50.00001%하고는 천지 차이. 왜요? 주식의 반수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뭐죠? 과반수로서 결정하니까. 그죠? 50%는 딱 뭐예요? 반수. 의미 없어요. 2%나 3%나 똑같은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50.00001%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재밌더라. 내용이 재밌어. 너무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큰아들이 자기 아버지 신교코 회장을 꼬셔가지고, 아빠, 이 회사 주식 나 한 주만 줘. 그런 거예요. 몇 주만이요? 한 주만. 그러니까 그 신교코 회장님은 그러지 뭐. 근데 문제는 약속대로 한 주를 주면 지분이 뭐예요? 과반수를 넘게 돼. 그러니까 뭐죠? 롯데그룹의 경영권이 다 누구한테 가요? 큰아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 주식 한 주가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어요. 저. 그래가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가족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신교코 회장님한테 성년 후견 개시 선고해달라고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뭐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오빠는 능력이 완전 뭐죠? 결여되어 있다. 지금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아예 뭐죠? 성년 후견 개시해달라고 재판을 걸고요. 만약에 법원이 받아들이게 되면 이분은 식물인간인데 아무것도 못해. 동의를 받아도 못하고 동의를 얻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작은 아들 측에서 했던 것처럼 아버지를 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해가지고 피성년 후견을 만들면 이제는 뭐 아버지가 아무리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큰아들 편을 못 들어주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재판을 걸어요. 그래서 재판하게 되는데 판사가 봤을 때 신교코 회장님은 능력이 결여된 정도로 볼 수는 없다. 능력이 뭐죠? 부족한 정도다. 라고 봐서 뭘 하게 되냐면 한정 후견 개시 선고라고요. 그래서 신교코 회장님 지금 뭐냐면 피한정후견이에요. 예, 어떤 상인지 아시겠죠? 그죠? 다시 한번. 지금 가족들은 신교코 회장님 뭐예요? 능력이 뭐가 됐다고요? 결여가 됐다라고 주장하며 소송 것에 대해서 법원은 신교코 회장님의 능력이 결여된 정도는 아니고 뭐하다고요? 부족한 정도다 해가지고 뭘 내립니까?
한정후견 개시 선고를 내리게 돼요. 됐어요? 여기서 됐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후견인이 중요해졌죠. 자, 이분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법원이 지정한 행위를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누가 후견인이 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작은 아들 측이 후견인이 되면 게임 끝. 큰 아들 측이 후견인이 되면 뭐죠? 게임 끝. 그러니까 뭐죠? 법원이. 보통 일반적으로 가족을 많이 세우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법률 로펌을 후견인으로 지정합니다. 어딜요? 로펌을. 그래가지고 로펌이 후견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번에 또 이제 이제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소송이 또 벌어졌어요. 뭐냐면 큰아들 측에서 이 로펌을 상대로 약속한 주주 한 주 넘겨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한 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롯데그룹의 뭐죠? 경영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우리는 뭐죠? 자,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정후견 개시 선고 받으면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피한정후견인.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법원이 지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후견인의 뭐죠? 동의가 필요하다. 일단 여기까지만 기억하는 겁니다. 그죠? 능력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성년후견 개시 선고가 되면 누구죠? 피성년후견인. 이 사람은 동의를 받든 동의를 받지 않든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뭘 할 수 없어요? 법률 행위를 할 수 없고 동의를 받든 동의를 안 받든 이 사람이 한 행위는 다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다라고 판실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제도에서는 누가 유리한 사항이냐면 큰아들 측이 유리해요. 왜냐하면 그 주식 한 주를 주기로 약속한 시점은 선고 전이잖아요. 그죠? 법원에서 지금 한정후견 선고하기 전에 이미 그 아들한테 뭐죠? 주식 한 주기를 뭐죠? 증여 계약을 한 거니까 선고 전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아마 지금 재판은 뭐가 쟁점일 것 같냐면 요거겠죠. 아마 작은 아들 측에서는 한 주를 주고 있다고 한 그 신교코 회장님은 의사 무능력자다. 따라서 주기로 한 것은 뭐죠?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할 것이고 큰아들 측에서는 뭐예요? 아니다. 충분히 뭐죠? 의사 능력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한 주 넘겨달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큰아들이 좀 유리해요. 왜냐하면 법원이 이렇게 본 거는 의사 능력이 있다라고 본 거죠. 능력이 결여된 게 아니라 뭐죠? 부족하다고 본 거는 뭐죠? 의사 능력이 있다고 본 거기 때문에 이건 뭐 대부분까지 무조건 가야 되겠죠. 뭐 수조원짜리니까.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 재판을 지금 양가족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교재는 일단 미성년자 개념, 그죠? 구체 내용은 오늘 안 할 겁니다. 기초강의니까.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읽지 마세요. 읽어보시면 또 어떻게 해요? 와, 어렵다. 이렇게 된다고 그죠? 오늘 개념만. 그 다음에 63페이지 오시면 피한정후견인이 나와있죠? 의의하고 넘겨보시면 요건 나고 복잡하게 나와있지만 우리는 오늘은 뭐예요? 요 정도. 능력이 부족한 자로서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일단 개념만.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피성년후견인도 그 나와있죠? 그죠? 오늘은 뭐죠? 요것만 기억할 겁니다. 그죠? 솔직히 민법은 기본이 중요한 과목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할 거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는 어디서부터 할 거냐면은 쭉 넘어갈 겁니다. 73페이지에 주소부까지 할 주소부터 올 거예요. 73페이지에 뭐부터요? 주소부터.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제한 능력자들 책 보지 마시고 너무 어려우니까 개념만 정확히 하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 뭐죠? 주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